어떡해. 벽지 뜯은 벽이 아야 하잖아. 아빠. 아빠를 왜 찾아 갑자기. 잘하네. 그렇지. 이게 뭐예요? 그 뭐야? 슈퍼파워야? 발 조심해야 돼. 지금 모닝이 자고 있어요. 모닝이가 낮잠을 5시 넘어졌는데 지금 7시가 넘었어요. 낮잠인가? 지금 일어나면 언제 잘 수 있지?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도 육퇴가 없어요. 근데 어제는 낮잠을 안 자고 11시 반? 그때 잤어요. 심심해가지고 MBTI를 그 무료로 하는 걸 했었는데 제가 ESFP예요. 즐거움을 추구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행동이 옮기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는 편이다. 정이 많고 건망증이 심하다.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여행을 즐긴다. 제가 계획 안에 무계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의 틀은 있대. 그 안에서의 약간 충동적인 느낌?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성격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 전우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서 제가 엄청 바뀌었어요. 성격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되게 부정적인. 요즘 약간 생각이 조금 연말돼서 그런지 생각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그 영화를 봤거든요. 뭔가 이게 30년 전에 나와 30년 후에 내가 만나는 그런 얘기? 10년 전에 나에게 내가 간다면 뭘 얘기해주고 싶은지, 10년 전에 내가 꿈꾸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지금의 나인가? 이런 약간 철학적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철학적이거나 내 생각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전우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재밌고. 저희는 되게 그런 철학적이거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가 자고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서 재밌네요. 꼬물이? 꼬물이는 방방 굴러갔다. 꼬물이가 방방 굴러갔어? 응. 진짜? 응. 어디로 방방 굴러갔어? 응. 저건 뭐야? 내용이잖아. 내용이잖아? 이건 애벌레잖아. 애벌레가 어디 있어? 이게 애벌레야? 응. 어디? 여기. 이게 애벌레야? 응. 애벌레 잡아보자.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 여기 그릇에 놔줘야지, 그릇에. 몇 개야? 응? 엄청 많네? 자. 우와. 우리. 엄마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응. 보라색. 맛있어? 많이. 우리 다 주고?
진짜 빠르다. 빨리 빨리 해볼까? 빨리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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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야. 어머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림자. 이게 뭐야? 짜잔, 물고기인데. 물고기야? 또 한번 봐볼까? 이게 뭐야? 그건 뭐야? 짜잔. 누구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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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뭐야? 엄마 상어가 아깝다 이거. 그럼 우리 애기 상어 어디 찾아보자. 애기 상어. 야. 어? 이게 뭐야? 야. 야. 이게 누구 찾아지? 이게 누구지? 이게 뭐야? 그 뭐야? 야.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지금? 어? 노래 나온다 그치? 우와 진짜 잘한다. 와. 엄마 이름은 뭐야? 파칸나. 그렇지! 아빠 이름 뭐야? 대칸. 그렇지! 서희 친구 이름 뭐지? 난 친구가 아니다! 내 친구 아니다! 상유다! 넌 상유야? 너는 괴물이야? 나는 괴물 아니다! 상유다! 상유야? 까봉! 왜 베란다에 오줌 쌌어 너? 어? 왜 베란다에 오줌 쌌어? 컵 했어? 컵에다가 우르르 했어? 코 잤어? 아 진짜? 그거 맛있어? 하지마 성유야 눈.